자, 오늘은 그 7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7장 내용의 1분이 했어요. 우리가 그 주변으로부터 계산하는 거. 그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복습을 해봅시다. 자, 항상 우리는 이제 저기 저 항상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아, 좋네. 자, 지금 아이패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낫네요. 자, 여기 이제 분모에 이제 마지널 라이크도가 오고, 분자에 이제 우도가 오고, 그리고 이게 프라이어가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런 이제 항등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했었습니다. 그래서 f of y 데타 파이 of 데타. 훨씬 낫네. 이걸 했어야 되는데. 자. 자, 그리고 이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게 미싱되어 있는 거죠. y given y m1 또는 이제 f의 y given n2 이런 게 이제 되고, 이 비율을 우리가 베이지 팩터라 그래요. 베이지 팩터라고 우리가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율은 뭐딱 정해진 것이 없어요. 1보다 클수록 작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베이지 팩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형 두 개를 비교할 때 쓰는 거고, 모형 여러 개일 때는 사실 베이지 팩터 쓰지는 않아요.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뭐 어떤 거 씁니까? 이거 쓰면 되죠. probability, 그죠? probability 뭐 m1 given y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계산됩니까? 이거 계산했을 때 어떻게 씁니까? 여기에 분자에 이제 뭐 모형 1의 우도, 그 주변 우도 나오고, 분모에 모형 1의 주변의 우도 더하기 모형 2의 주변 우도, 모형이 3개면 모형 3의 주변 우도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게 바로 이게 모형 1의 확률인 거죠. 달리 말하면 모형 1에서 y가 생성됐을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posterior probability of mother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우리 이거 그런데도 주변 베지 팩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테이블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형 1, 모형 2, 모형 3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베지 팩터를 이제 베지 팩터 줄여서 BF로 보통 쓰긴 하는데, 여기에 이제 값을 쭉 넣기도 합니다. 이제 넣을 때는 이제 보통 벤치마크가 있어요. 벤치마크 M0라고 그러면 이제 분모에 M0라고 오고, 이 자리에 M1, M2, M3, M4 해서 이 값을 쭉쭉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제일 좋냐. 사실 어차피 분모에 들어가 똑같은 거니까 이 값이 크다고 하면 제일 좋은 모형이 되는 거죠. 보통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주변 우도에 대해서 우리 지나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더 이해를 해봅시다. 이게 주변 우도가 뭘 말하는지. 그죠? 예, given mother를 이제 생략하고, 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y랑 theta가 원래 둘다 원래 확률 변수죠. 그죠? 확률 변수고, 이게 theta와 y의 조인트에서 theta에 대해서 우리 integral out 해버리면 그게 바로 y의 밀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마지널 덴스티라고 부르는 이유가 y와 세타 중에 y에 대한 덴스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널 덴스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얘는 또 f of y given theta pi of theta d theta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책에 다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마치 이거는 뭐랑, 이게 만약에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타라는 확률변수 연속이니까 인테그라이지만, 만약에 디스크리트면 세타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두 개다 세 개다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서메이션을 해야겠죠. 서메이션을 하고 y 기본 뭐 세타 i 파이 오브 세타 i 이렇게 해도 되겠죠. 대신 뭐 i는 예를 들어서 뭐 세타가 가질 수 있는 값 10개다 1부터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세타가 세타 1, 세타 2, 세타 3쭉 있을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우도 값이 있겠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는 우도에 대한 기대값이에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도에 대한 기대값이고, 그리고 우도에 대한 그때 각각의 기대 계산할 때 가중치가 바로 사전 밀도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타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세타 가질 수 있는 값이 10개다. 10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를 하더라도 10개에 대한 사전 밀도는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질 수 있는 값이 1부터 뭐 10까지인데, 어떤 사전 밀도는 다 똑같이 그냥 10분의 1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1일 때 2일 때쭉 있고 10일 쭉 있는데,
옆에서는 크고 가운데 갈수록 줄어들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전 밀도가. 그러면 세트가 같이 있으면 값 자체는 10개고 이거 자체가 10개랑은 똑같지만 이 가중치가 다른 거잖아. 이게 모형 1이고 모형 2라면 프라이가 다르니까 모형 2가 모형 2라면 이 값은 같다고 이 값은 다른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y만 이 데이터만 가지고 추정했을 때 값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5에 가깝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가중 이런 프라이 준 거는 사실 안 좋은 모형이라 나오겠죠, 그죠? 왜냐면 5일 때 이 우드값이 높고 1과 10일 때 우드값이 낮은데 우드값이 낮을 때는 아 우드값이 높을 때 그러니까 5일 때 우드값이 높을 때는 이 작은 가중치를 주고 그죠? 우드값이 낮은 1과 10일 때는 이 우드값이 낮은데 이때는 가중치를 높게 줘버리면 이 마지널 라이크도는 작아져 버린단 말이죠, 그죠? 이 상대적 예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마지널 라이크도라는 거는 마지널 라이크도는 이제 우도 함수의 가중 평균 또는 이제 기대값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달리 말하면 이 우도 함수라는 거는 y 기본 세타니까 파라미터 불확실성이 없잖아요, 그죠? 파라미터 불확실성이 없고 이 주변 우도라는 거는 파라미터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한 y의 발생 확률이에요. 그냥 우도 함수는 세타가 주어졌을 때 y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그리고 주변 우도는 세타의 불확실성까지 감안했을 때 y가 발생할 확률을 바로 우리가 주변 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이 좋다는 거는 그 모형에서 y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 우도를 계산합니다. 자, 그럼 주변 우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주변 우도를 계산하는 가장 그 단순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손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동전 던지기 한 적 있잖아요. 동전 던지기 한 거 생각해 보시면 동전 던지기 이게 파이 오브 세타 다시 한번 파이 오브 세타 기분 y는 이거 예, f 오브 y f y 기분 세타 파이 오브 세타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얘는 우도 바로 나오고 프라이 바로 있으니까 얘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얘만.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얘는 우리가 그때 세타가 우리가 베타 분포인데 예를 들어서 뭐 A1, B1이라 합시다. 프라이는 A0, B0였지만 합시다. 그러면 덴스티가 나온단 말이죠. 덴스티는 그때 어떻게 나오냐면 뭐 상수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타의 A1-1 1-1 세타의 B1-1 이렇게 나왔고 이게 D세타 있었단 말이죠, 그죠? 이게 덴스티였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상수 곱해주고, 그런데 이제 얘가 덴스티일 때 이걸 유도하고 얘가 포스테리어가 이거라는 걸 우리가 그때 이렇게 한 거죠, 사실은 알았을 때는. 그럼 이제 잠깐만요.